말하면 어떡하냐. 참아야겠죠? 봐라. 오, 이 새끼들 이거. 저 옆에 있죠? 저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 옆에 있어. 보고 있어 일단. 지나가는데 새끼 움직이는 거 빠르네. 방금 지나가는데 그래 주인 돼야지. 그래 와야지 와야지. 자 살짝 쫄았죠 애들. 애들 살짝 쫄았어요. 완벽해요. 적들 위치 파악. 여기 하나 있고. 인가 이거 저거 아니야. 어 실수로 인질 싸버릴 뻔했네요. 실수로 인질 싸버릴 뻔했어. 잘하고 있죠? 네, 장난 아니죠? 다 죽여버리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단 1층 적들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죠 지금?
이거 전전판보다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오케이, 이제 애들은 괜찮은 것 같군. 안녕하세요. 네, 처음처럼 안일하게 닥돌 안 합니다. 네, 이 게임이 잠입 액션이라는 거 알아버렸어요. 자, 이제 지금 무기가 13발밖에 안 남아있죠? 조심해주고요. 일단 얘는 스테이기. 이쪽에 스테이기. 이동 중. 하여튼 팀원 좀 오게 해줄게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잠깐만. 네, 뒤에 따라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제 뒤에 따라다니는 친구, 이 친구는 내가 조종 못하나? 이 친구는 내가 그거 못하나? 보이죠? 코로나 방역복을 입고 있냐고요? 여기 지금 춥잖아요. 추워서 그런 거예요. 추워서. 네, 방한복 입고 있는 겁니다. 방한복. 여기 적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정지. 이동 중. 자, 얘들 여기다 두고. 다음 팀. 네, 팀. 제 지금 총알이 별로 없어가지고 쓰기가 좀 그래요. 위치 확인해주고. 왜 이래 이거. 뭐야? 어? 뭔데? 못 맞은 거야 나? 못 맞은 거예요? 실패. 아 잠깐만 인질이 죽었대. 어떻게? 아, 나 인질 쐈어 실수로.
아! 실수를 인질쌌어. 여러분은 최고 중에 정지. 최고다. 그 점을 기억하라. 아, 바본가 봐. 인질을 쏴버렸어. 저기랑 인질이랑 구별이 안 돼. 여기 하나 더 올 텐데. 자, 기다리고 있어요. 안쪽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올 것 같은데. 언니 당구는 좀 치시나요? 아니요. 당구를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따주고. 어이없게,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요. 감히 뒤치기를 하려고 그래? 미쳐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다시로! 죽었다! 좋아요. 오이 오이 死にたいのか 오이 잘 가시고 하나 남았죠? 아, 자식.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들? 너 뭐하는데? 손 뒤로 해, 빨리! 받아라! 좋아. 더러운 야쿠자 자식들 한 놈도 살려둘 수 없지. 정의의 총알새를 받게 해줍시다. 당신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자 여기 문이 열려있네요? 문이 열려있어. 와 뭐야! 당했다고? 누가 악당이냐고요? 저는 악당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악당 아니라는. 자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적 사살. 적 사살. 사살 잘했어. 어 뭔데? 어디서 맞은 거야 나? 대기 중. 정지. 오씨, 저기 있나? 어디서 규사 지키는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보이는데? 어디서 쏴 지키는 거지 이거? 어디서 쏴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 어디서 쏘는 거야, 도대체? 저기로 가야 되나?
작전 실패. 엔진이 사망했습니다. 와, 그냥 이제 쏴 죽이네. 저 진입 안 하면은 이제 쏴 죽이는데요, 그냥? 와, 진짜 더럽네 이거 게임. 여러분은 최고 중에 최고다. 그 점을 빨리 진입 안 하면은 이제 다 죽여버리네 그냥. 어, 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인질 구출하는 게 진짜 힘드네. 그래요? 사우나에 어르신들 들어가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다고요? 자. 어, 뭐야? 아, 나 총을 왜 안 나가? 문 열고 난 다음에 총을 바로 못 쏘네? 눌렀는데 왜 안 나가냐? 바로 나가야지. 어이없네. 저 위치 가지고 뭐지? 어디 숨어 있지? 자, 오자마자 죽어버렸죠? 해가지고 화장실
화장실이야? 안녕? 테러,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쪽 다 정리한 것 같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자. 와, 뭐야!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와, 씨. 대기샷 맞았네. 대기빵에 당했네. 근데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수부대용 요원들이 맞는지 네 싶을 정도로 진짜 사격 솜씨가 형편이 없어요.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냅두고요. 여기서 냅두고 자 마지막 잠출 출동 깰 수 있어. 저기만 잘 뚫으면 되거든요. 여기만 뚫으면 돼요. 여기만 뚫으면은 그렇죠. 어디서 쏘아 지키는 거지, 저거? 어디서 쏘아 지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애들이 여기 두 명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싸지끼는 애들이 있나봐요. 이거 봐봐. 분명히 여기에서 보이는 거리가 아닌데 여긴 그건데.
위에 있었던 거구만. 아씨, 저기도 있네? 방금 봤죠? 위에 쏘고 있던 거였어? 작전 성공. 작전이 오케이. 깼다. 와.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인공 마약인 엑스터시. 암스테르담, 벨기에, 폴란드 등 서유럽 여러 도시에서 대량 생산돼 세계 전역으로 밀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 원가가 한 알에 15 내지 25 센트이나 미국에서는 20 내지 50 달러에 팔리고 있다. 특히 LA 등지의 나이트클럽이나 철야 댄스 파티에서는 엑스터시 복용 후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면 환각 효과가 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엑스터시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미 연방 세관 관계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엑스터시가 350만 정인데 비해 지난 10개월간 압수된 엑스터시는 약 800만 정으로 엑스터시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마약퇴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해 1.4분기 중 적발된 마약 복용자가 765명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근 40%가 늘어난 1,057명에 이른다고 전하면서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의 사용 비율이 두 배나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엑스터시를 복용할 경우 뇌를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군. 네.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 이런 거 아니고 마약, 네, 지금 완전 마약의 온상이죠, 완전히. 네, 마약왕도 있고 막,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마약에 손대지 마세요. 와, 힘들었다. 나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엔딩 봤어요. 이름이 김치훈이야? 여기에 내 이름 있다. 네, 손 들어보세요. 일단 제 이름은 없네요. 전기순. 아, 너무 짧다고요? 그러니까요. 짧은 게 좀 아쉽네요. 고윤호, 홍순혁, 아버진, 오경식, 성식. 여러분들 이게 더 어렵나요? 델타포스가 더 어렵나요? 델타포스는 다 영어여가지고 근데 조금 하기가 힘들려나? 일단 여러분들 레인보우 6 테이크다운 받겠는데, 근데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네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 일단 적들이 너무 잘 싸요. 왜 야쿠자들 맞아? 특수 무대 요원들보다 훨씬 잘 싸요. 네. 아니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대 우리나라 경찰이 싸우는 거면은 저렇게 쏘는 게 이해라도 돼요. 네.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 거의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총 쏘는 법에 익숙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총 쏘는 법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야쿠자들 무슨 소총을 들고 다니는 야쿠자들이. 아니 야쿠자들 뭐 진짜 키껏해야 뭐 네, 40이나 어? 40이나 그거나 들고 다니지 어? 이제 어? 권총 같은 거나 들고 다니지 무슨 저 소총을 저렇게 잘 쏴? 말도 안 돼 그냥. 그렇다고 근데 쟤네들이 뭐 자위대 가는 것도 아니고 야쿠자들이 말도 안 돼요? 일단 근데 어 배경이 한국인 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야쿠자랑 대결이라니 마치 이거 용가같이 나오는 키루랑 마지막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거 같았어요. 그래도 한 방에 그냥 골로 보내는 거죠 그냥? 네 그니까요 특급 사수들이라니까? 뭐 말도 안 된대 진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배경이나 어 뭐냐 스토리나 이런 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게임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할만하네요. 제작사가 한국인을 잘한다고요? 와 뭐야 저거 승용차 미쳤네. 왜 저거 쓰레기통이야? 중공아파트인가? 어 뭐야 중공아파트에 헬기 착륙기가 착륙 장소가 있을 리가 없죠? 아 저거 그거구나 백화점이구나. 어 백화점이구나 백화점. 스턴트 GP요? 이게 본편 마지막이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다고요? 이게 본편 마지막. 와. 레인보우 6 테이크다운. 근데 닫겠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거죠. 아 네 무슨 똥게임할지 토론하자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레인보우 식스 테이크다운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꽤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네, 한 판 정도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네. 해봐도 될 만한 게임입니다. 닫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리플레이도 있어요 심지어. 리플레이도 있습니다. 리플레이